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는데 뭔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크게 불렀나 싶어가지고 창문을 슬쩍 보는데 담배 피던 아저씨랑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이거의 가설을 세워보자면 내가 여기 묶여있는데 돌 때 여기서 손을 빼고 돈 다음에 손을 꼈다. 무의식 중 손을 꼈다. 넘어가요. 아 그리고 저 이제 진짜 구라가 아니라 꿀을 데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이 오시고 제가 맨날 방 안에만 있으니까 부모님이 부족해 하세요. 제 집에서 한 몇 시간 계시면 돼. 제가 애초에 집 밖을 안 나가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뭐 미룰 이유가 없더라고. 내가 미룰 이유는 금전적 이유밖에 없었는데 이제야 뭐 공부 좀 더 해야겠어. 이제 고양이에 대해 제 집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자면 아직 아무도 집들이 오지 않은 애덕의 집. 진짜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 궁금해할 게 없어. 현관문 있고 들어오는 신발장 있는 여기서 신발을 벗어 들어오면은 냉장고 하나 있어요. 냉장고.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자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럼 여기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벽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거실. 거실이 되고 여기가 이제 방음 부스 방.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두 번째 작은 방. 여기가 부엌. 이게 뭐 이상한 거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소파 두고 있는 거실. 카페트 깔고 짜나 두 프로젝터 빵 쏘면은 여기 벽에 TV가 나와요. 그래서 맨날 잘 때쯤 빔 프로젝터 틀어놓고 내가 무슨 소리가 있어야 잠들거든. 그래서 맨날 여기서 뭐 틀어놓고 잠들어. 야 진짜 꾸는 우리 집 오면 환장할 거야. 너무 횡해. 이 플레이스를 지 맘대로 쓸 수가 있어. 내가 이 방도 안 들어가. 이 방을 왜 안 들어가냐면 여기가 드레스룸이거든요. 옷방인데 드레스룸은 다 꾸며놨는데 옷이 없어요. 밖을 안 나가서 옷이 없어. 옷이 없어. 이게 드레스룸이. 내가 하는 진짜 반경은 딱 이거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의자 있고 딱 컴퓨터 있고 듀얼 모니터 딱 키보드 마우스 딱 해가지고 딱 의자 하고 내 여기 굿즈 전시대 벤치 하나 딱 있고. 그래서 내 활동 반경. 자 여기 소파 있잖아요. 여기 절대 안 가. 여기 절대 안 가. 여기 갈 일이 없어요. 여기 내가 지금 한 진짜 한 20평쯤 되는 집에 사는데 아 10평밖에 안 써요. 10평밖에 집의 절반밖에 안 써요. 집은 20평인데 내가 쓰는 반경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방도 거의 안 가지. 말했잖아 저 밥 별로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진짜 일어나 가서 물 마셔. 냉장고에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서 아침에 시원한 소변을 딱 끝낸 뒤 자 치카치카 세수 바로 컴퓨터 하다가 아 좀 힘들어 그럼 바로 아 좀 쉬어야겠다 내려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빔 프로젝트 킨 다음에 바로 런닝맨 시청. 런닝맨 보다 깔깔깔 되다가 배고파 여기 가가지고 비옷도 한 개 뜯어요. 비옷도 냠냠냠 먹고 다시 컴퓨터에 앉아 컴퓨터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가고 다시 랄랄라 컴퓨터 하다가 이제 밤이 돼서 졸려 여기로 와가지고 빔 프로젝트 다시 뜬 다음에 런닝맨을 봐. 그 다음에 잠들어. 이렇게 지금 3개월을 살았어요. 3개월을 내가 이 현관을 갈 땐 딱 한 번이야. 배달 아저씨가 배달 왔습니다 띵동 하면 아 배달이다 와 고맙습니다 와 하고 이거 빔 프로젝트를 치우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바로 음식 올려놓고 냠냠냠냠냠 어 배부르다 이빨 닦자 와 화장실 간 다음에 바로 컴퓨터실 가가지고 컴퓨터 하고 그거야 진짜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난 굳이 이 투룸에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원룸이면 충분한 것 같아. 투룸까지가 필요가 없어. 넘어가요. 애니보는 기분이라고? 아 그리고 나아 이거는 진짜 좀 살짝 선정적일 수도 있어. 이게 좀 그러니까 나 이제 화장실을 제대로 그려줘야 되는데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 세면대 물 트는 세면대가 있어요. 자변기. 와 계절 그려 미쳤어. 와 누가 봐도 변기다. 와 계절 그리지 않아요 진짜? 변기가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나 혼자 살다 보니까 좁아요. 좁은 화장실 욕조가 없어. 그래서 세면대 바로 옆에 여기에 이제 샤워기가 여기 달려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혹시 몰라서 봉을 설치했어. 봉 아시죠? 그 봉 설치해가지고 블라인드 칠 수 있게 커튼식으로다가 이렇게 커튼 같은 걸 해놨어. 그래서 여기서 샤워기 이렇게 뽕뽕뽕 나오고 벽에 붙여가지고 샴푸 거리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여기서 맨날 랄랄라 콧노래 오지게 불러. 랄랄라 콧노래 오지게 부르면서 샤워해요. 랄랄랄랄라 샤워를 진짜 오지게 시원하게 막 머리 감고 거품 뽕뽕뽕 하면서 막 룰룰루 바디워시 샤샤샤 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해. 근데 요게 창문이 있어. 여기에 작은 창문 있거든. 그
화장실 창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위 작은 창문이 있는데 이게 3D 시점으로 와 진짜 그려주겠다. 샤워기가 그리고 여기 창문이 딱 있어. 창문이 있는데 내가 반을 열어놨어요. 이게 환기가 돼야 돼요. 김선이잖아. 여기 방충망 돼 있는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렇게 막 씻고 있어. 막 거품 뽕뽕뽕 하면서. 근데 여기 옆집이 있어. 옆집. 옆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집은 집인데 주택가여가지고 그 주택가에 그거 아시죠? 그 빨 그 좀 주황색 빨간색 벽돌 건물 같이 이제 막 3층짜리 건물로 돼 있는 그런 주택가 그런 곳이 있는데 멀리 보여서 그런 거야. 여기서 이제 현관문이 있어 그 집. 3층 집인데 거기가 3층에 현관문이 있고 여기 계단이 있어요. 내려오는 계단.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기서 담배 핀단 말이야. 여기서 담배 피셔. 담배를 막 피시는데 여기서 내가 보인 거야. 여기서 내가 보인 거야. 나도 씻다가 랄랄라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는데 뭔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크게 불렀나 싶어가지고 창문을 슬쩍 보는데 담배 피던 아저씨랑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시점상 내 머리밖에 안 보일 시점이긴 해요. 시점이긴 한데 나는 일단 이 화장실에 샤워하고 있을 땐 내가 알몸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수치스럽더라고. 되게 담배 피면서 눈 마주쳤는데 서로 뻘쭘해가지고 고개 싹 들리고 난 창문 닫고 아 눈도 쪼꼬매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어? 어라? 머리 감고 있다가 거품 내다가 봐 어라? 띠띠띠용? 어색해가지고 서로 샤워하다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샤워할 땐 여기 문 닫아놓고 샤워 끝나고 나서 문 열어. 이게 또 커튼을 안 치면은 내가 여기서 큰일을 보고 있을 때도 아니 보일 것 같아. 이게 어느 우연의 일치로다가 보여도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화장실이 조금 위험해. 그런 무시무시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요. 이게 내가 나중에 집 브이로그 이제 한번 싹 찍을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딱 생겼거든. 너무 막 주위를 보여주면은 막 진짜 악질들이 찾는다고도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찍을 때 창문 같은 거 가리라고 하더라고. 모자이크 처리하라고. 뭐 창문까지는 안 찍고 그냥 집 구도만 대충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웃길 듯. 내 집 찾아오면은 뭐 현피지 뭐. 아, 맞짱 뜨자는 거 아니야? 근데 찾아와요 진짜로? 현피 바로 현피 아닌가? 경찰서 가야지. 집 근처에 경찰서 딱 있거든요. 넘어가요. 근데 우리 동네 근처에서 배달원 하시면은 바로 제 집 어딘지 알 거예요. 저 배달원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가 봐요. 왜냐면 밥을 안 해먹고 맨날 거진 시켜먹다 보니까 맨날 기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앞면이 좀 튀었어. 서로 알아. 어휴 오늘은 여기서 시켜드시네요 하면서 막 아 여기가 맛있어요 하면서 막 단골집을 아셔. 배민 배달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진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아셔. 요즘은 또 자주 안 시켜 먹어서 모르겠다. 암튼 뭐하다가 이것까지 말했지? 뭐하다가 이것까지 말했더라? 아 오늘 너무 신나서 안 풀 것까지 다 풀어버렸네. 아 맞아 안경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